남자들끼리 몸에 대한 뒷얘기도 하나요? 너무 궁금해서. 몸에 대한 뒷얘기가 뭐죠? 네? 아, 몸의 대화 긴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안 하는 게 정상인데 하죠. 저요? 하예요. 아니에요. 저안 해요. 저안 해요. 지하철 같은 데서 추파를 많이 받는 편인데 결국에 와서 맑은 남자가 없는 거. 그거는 자기의 오해였던 거지. 지하철 같은 데서는 근데 남자도 웬 애지간한 사람 아니면은 먼저 말못 걸어요, 절대. 그렇죠. 거기 그 밀폐된 공간이고 사람이 그렇게 많아. 3초에 한 번씩 야한 생각 하나요? 3초까지는 아니고. 응. 한 30초에 한 번씩은 하죠. 전 남친한테 두달 만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왔더라고. 여러분, 이게 치즈스틱이에요. 이것이 뭐냐? 정재열의 꼬추다. 뭔 개소리야. 여기 지금 애들도 있는데. 그만큼 작단 얘기인데. 하지마, 언니. 아니 이게 현실감이 없잖아. 이거면 몰라도 임마. 지금도 30초에 한 번씩 야한 생각해요? 진짜 이만해요. 아 정말 그만한가요? 실. 아 여러분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잠깐 말 여러분 좀 여러분 봐봐. 아 말리지 마봐. 앉아봐.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장난이었고 길이는 길어요. 유감합니다. 아나불좀불 좀. 너는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 너네 이렇게 나쁜 거 배우지 마라. 이거 알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씨. 담배빵. 이것을 봐, 담배빵. 내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못본 척을 한 댓글이 있어요. 뭐? 빅별님, 재열님 존잘이다. 못 사귄 사람이 좋아요. 죄송한데 쌍꺼풀은 저도 없거든요? 앞뒤가 너무 다르시잖아요. 쌍꺼풀 나도 없는데. 베프 전 여친과 사귈 수 있어요? 베프 전 여친과 너내전 여자친구랑 살수 있어? 너만 허락한다면? 너만 허락한다면? 나만 허락한다면 돼? 만약에 내가 X랑 사귀면 어떨 거야? 아니 실명 거론은 하지 말자. X랑 결혼 사귄다고 못할 거야? 그건 안 되지. 진짜 미안한데 친새끼야. 헤어진 지 얼마 지났는데. 그거 안 돼요. 이런 경험이 이렇게 됩니다. 쟤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어? 이거 좋다. 월평 대신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울리는 거 말해주는 이미지 재현이 컨설팅. 시험하죠. 아, 꺼지라고 그냥 싸라고. 따고 오겠습니다.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아, 꺼지라고. 아, 좀 꺼지라고. 안녕. 아, 저 새끼 존나 싫어. 자, 여러분.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저 뭐야 여자분들이 아씨 어나 갑자기 저 새끼 애교 보고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조금 죄송해요 지금 정신이 없네 갑자기 저 이상한 지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시청자 나갔냐? 늘어났더라 시청자 아니 그거 하면 또 나간다고 앉으라고 그냥 총총총총총총 저리 갔다 왔습니다 아씨 진짜 안녕 아 좋아하잖아 애들이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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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여자애들이 화장하고 치마 짧게 입는 거 싫어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진짜 싫어하나요? 싫어합니다. 학생 때면 난 더 싫어하는 것 같아. 좀 날라리 같고 양아치 같고.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봐. 난 좋아해서. 난 좋아하는데 싫다 그러면 나 어이없지. 해박해입니다. 난 좋았는데. 썸을 3주 정도 탔고 화요일에 3시간 정도 연락을 했어요. 전화 끊은 후에도 문자 한번 주고 받다가 연락이 지금까지 끊겼거든요.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냥 하세요. 썸 타는데 연락이 잘 안 돼, 남자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갑니다. 띠또띠또띠 뚜루. 여보세요? 어, 뭐해? 나 그 여기 지금 집에 있어. 아, 그래? 요즘 뭐하고 지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아, 나 그 요즘 바빠가지고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진짜? 넌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지냈어? 나도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지냈지. 그냥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 한번 해봤어. 아, 그때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지. 네 연락 없었고 잘 들어갔어. 어?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그냥 던지세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있다는 거를 조금 쓱 던지세요. 장난식으로. 뜨뜨뜨뜨. 어? 연락 왔네. 여보세요? 어. 뭐해? 어? 아, 나 여기 집에 있었지. 아. 무슨 일이야? 어? 아니야, 끊어. 제발. 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남자들. 제발. 그냥 하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거 진짜일까요?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 10번 네. 찍어서 안 넘어간다 뭐 있어요. 네. 난 그거 같아. 그렇지. 남자는 한번 싫어하는 맞아, 거에 맞아, 대해서는 맞아. 조금 마음 돌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다 싶으면 여자가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안 돼. 여자로 보이는 계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내 경험상도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자존감 있는 연애. 근데 자존감 있는 연애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우리나라는 하면 안 돼.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과 1순위는 뭐냐면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 그렇지. 2번 가족, 3번 남자친구 이렇게만 하면은 절대 자존감 낮은 연애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자존감 낮으신 분들은 자기는 진짜 꼴찌야. 남의 시선, 남자친구의 생각,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1등이야. 그럼 안 돼. 1등은 나. 그렇게 연애를 하세요 항상. 오빠들 같이 연애에 있어서 성숙한 생각이 깊은 남자들 어디에 좀 없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흔한 남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같은 남자들이 많진 않죠. 그렇죠? 네, 네. 잘 찾아보세요. 어디 하나 있긴 할 건데. 제오디 시하고 오게 뜹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남자친구가 화나면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헤어지면 얼마 안 돼서 또 연락을 해요. 알았어. 사연 주세요. 오빠 쉬하고 왔어요? 오구. 오구 갔다 왔어요. 그만하라고. 흑유. 짜증나. 남자친구가 자꾸만 귀여운 쪽 애교를 부리는데 그럴 때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 감정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이 새끼. 열받아 죽겠다니까.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럼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내 앞에서 제일 많이 해 진짜. 죄송합니다. 아 화장실 갔다 올게. 두 분 팬아트 같은 거 어디로 보내요? 팬아트 보낼 거예요? 진짜 보낼 거면 팬메일 주세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네. 팬아트 웃기다. 진짜 보낼 거면 혹시 진짜 잘 그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인지는 잘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솔직히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저희.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애플파이 아세요? 존나 맛없어요 진짜. 와 어디? 전 남친도 아 맛없다. 존나 맛없지 그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만 찍어주시고 혹시 돈 많으신 분들 계시면 후원 한번 시켜주시면. 어 나만 이런 얘기 아니야. 니 나랑 먼저 얘기해. 너도 한번 얘기해. 그 저희는 후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후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아세요 저희 시청만 해주는 것만 해도 저희 좋아요. 아시겠죠? 뜨지뽕. 아 커져. 뜨지뽕. 아 뽕. 아 대봉신아. 왜 네가 뜨지뽕? 나도 했잖아 뜨지뽕. 내가 먼저 했잖아 병신아. 뜨지뽕. 아, 기동님 착해. 뭐가 착해요 이 새끼가. 뜨지뽕도 안 당해주는데 얘나. 아. 누나 찌찌 가져와. 기동이 찌찌 일로 가져와. 돼. 커지라고. 기동이 찌찌 돼. 커지라고. 찌찌 다 하라고. 커져 진짜.